5월 19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 특강은 비교 구문 공부 특강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이거 다 받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동영상 찍어서 수강생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다운로드 받는 곳 있죠? 거기다가 반별로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S5나 M5나 SO2.0이나 다 올라갈 테니까 그걸 다음부터 볼수 있고요. 비교 구문. SO에서도 그렇고 MO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하는 구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볼 때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쓰려고 하면 이게 항상 안 되고 틀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쭉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교재 이 인쇄물을 보시면은 몇 가지로 크게 나눠봤냐면 여섯 가지로 나눠봤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다볼 건데 어지간하면 다 이거에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번하고 5번이 막 합쳐져 가지고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 구문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떠올려 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렇죠. 이제 진저리가 나지 외우는 거. 네, 오늘 하루 종일 외웠는데 여기 나온 예문들 다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꾸준히 이렇게 쓱 한번 보고 3페이지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8개. 그래서 이걸 이따가 또 일일이 다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한 1시간이면은 끝날 겁니다. 그 임팩트 있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거군요, 지금. 자, 1번부터 볼게요. 단순 비교라고 해서 A가 B보다 어떠하다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러면은 뭐가 뭐보다 어떻다라고 하면 대부분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 나온 거면 키 크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나 걔보다 키커 하면 I'm taller than he's라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보면 2번도 보면은 3번도 보면은 3번 내가 근원보다 작년에 더 벌었다라고 했어요. I made more than he did last year 했죠. 이 did라고 하는 동사 만드는 동사를 그때그때 그때 떠올리는 게 힘들어요. 나 taller면 I am taller니까 then he is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I made more than he did는 made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신 쓰기 위해선 did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달 숫자 연습한 것처럼 계속 물어보고 말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1번의 경우에 조금 논란이 종종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I'm taller than he is가 맞는데 I'm taller than him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I'm taller than him 맞습니다. 맞다 틀리다는 걸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때? 많이 쓰는 것을 라고 정의 내릴 때 힘도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법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틀리고 뭐가 맞다고 나오냐면 he is 이게 맞다고 나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은데 워낙 힘이라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통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스펠링 중에서도 어떤 스펠링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면 어우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거? 나 오늘 여권 만들러 가. 예, 요건 안 되죠. 이제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나요? 개근상이라고 읽나요? 개근상이라고 읽나요? 네, 개근상이라고 읽어야 된다. 보세요, 혹시 자, 개근상이라고 읽어야 된다. 네, 몇 분이 지금 있는데 그 내용을 읽고도 아직 설득을 못 당했나 봐요. 이제 장원규 씨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개근상이라고 발음하는 것도 된소리 현상에서 될것 같지만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근상이라고 발음하고 있을 때는 개근상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에서 말하는 것하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 무엇이 맞는다는 걸 따지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걸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힘도 맞다는 겁니다. 근데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시험에 나왔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He is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2번 보세요. 한국 인구가 스웨덴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하면 Korean population is bigger than Swede. Sweden이 아니라 Swedens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Swedens죠? 그래서 앞에 모양이 한국의 인구가 스웨덴의 인구 이런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apostrophe s를 써줘서 이 소유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혹은 Swedens라고 하거나 아니면 that of Sweden이라고 하죠. 그럼 that이 뭔가요? 스웨덴의 population이니까 이럴 땐 that of Sweden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4번 볼게요.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육산 빌딩보다 50이 높다. 뭐가 뭐보다 뭐하다라는데 앞에다가 단위를 하나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50m를 그냥 앞에다가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The World Trade Center is 50 meters higher than 63 building.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뭐 할까요? 그러면 이번 시험이 지난번 시험보다 30% 더 어려웠다. 좀 말이 웃기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시험이 지난 시험보다 30% 더 어려웠다. This test is 30%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30% 한 다음에 more difficult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harder, 30% harder라고 쓰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then the last on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정도를 나타낼 때는 비교고 앞에다 그냥 그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미터가 됐던 퍼센트가 됐던 간에 그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볼게요. 이전 기간보다 더 커졌다. 이거는 시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언제보다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나 작년보다 10cm 컸다라고 하면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한 거죠. 근데 그럼 보세요. I grew 1번 10cm in a year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라고 해서 반드시 된 이런 걸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I grew 10cm in a year 혹은 I am 10cm taller than I was last year. 이렇게 그 기간을 뒤에다 명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 전에 비해서 10cm 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n I was, 그 다음에 2 years ago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2번을 보면은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매일매일 더 커져만 가고 있어. 얘는 참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거짓말인데 이거는 그럴 리는 없어요. 원래 사랑은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grow라는 동사 사용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grow bigger and bigger 라고 하면은 좋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는 거고 뒤에다가 everyday만 넣어주면 되죠. 사실 이 구문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3번 보면 10대 흡연율이 10년 전에 비해 30%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teen smoking rate is 30% higher now, 그 다음에 than a decade ago. 아까 1번에서는 그냥 누구하고 비교를 했지만 이건 10년 전과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it's 30% higher now, 그리고 나서 than a decade라고. 그래서 읽을 때는 now then이 아니라 now까지 읽고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teen smoking rate is 30% higher now than a decade ago.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가 사실 더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게 지금 안 나왔어요. 그것까지 하나 넣을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년 동기 대비 무슨 말인가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경제. 날씨는 잘 안 나와요.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날씨 나올 수 있어요. 되게 그 실망한 표정이에요. 자, 경제나 회사의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어떤 전년 동기 대비라는 말이 들어갔을 경우를 한번 아무 말이나 떠올려 볼까요? 우리말로.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0% 늘었다. 이렇게. 그럼 전년 동기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보통 달이나 분기,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거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분기라는 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할 때 쓰는 게 뭐예요? quarter죠, quarter. 보통 애들은 네 개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first quarter, in the second quarter, in the third quarter, in the fourth quarter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in the first half of 뭐 last yea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this year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의 기간이 꼭 나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야? 네. 같이 알아둘 게 year on year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줄여가지고 그냥 YOY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모티콘 아니에요. 그냥 YOY 우는 이모티콘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누가 들고 왔어요? 이 YOY가 뭐냐고. 그래서 왜 갑자기 우는 그게 나오냐. 그거 아니에요. year on year는 부사구로 쓰기도 하고 그 형용사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year on year 30% increase. 부사구로 쓰기도 하고 형사로 쓰기도 하는데 그럼 문장을 한번 해보면은 삼성전자의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다. 이런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써볼까요?
매출 얘기할 때 쓴 단어. 세일즈. 세일이 아니야. 세일은 판매고 세일즈가 되면은 매출 금액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 아, 삼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삼성 일렉트로닉스 세일즈 그냥 퍼스트 쿼터 세일즈라고 합시다. 퍼스트 쿼터 세일즈 그다음에 로즈 그다음에 몇 퍼센트라고 하죠? 20%. 그럼 뒤에다 부사구로 그냥 year on yea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앞에서 이미 first quarter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당연히 작년도에 first quarter에 비해서 20% 늘었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amsung Electronics 뭘까요? Sales grew 20% in the first quarter. 그다음에 year on year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렇죠? 같은 걸도 세 번째로 써볼게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앞에는 다 똑같고 year on year 자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그럼 이게 전 작년도 같은 기간 대비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grow라든지 뭐 increase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고 뒤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year on year 하고 더불어서 이것도 한 단어예요. 그냥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알아두면 돼. 아주 쓸 때가 많아요. 뉴스를 듣다가도 전년 동기 대비할 때 year on year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쪽에다 이것까지 같이 필기해 두시고 나중에 같이 알아두시는데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그냥 한번 예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 쳐볼까요? year on year를 쳐볼까요? 그럼 YOY. 오케이. YOY year over year라고 돼 있죠. year over year라고 써요. year on year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써 있죠. 보세요. 이거 come on. 인더스트리얼 아웃풋 산업 생산량이 rose by 0.7% year on year in March. 똑같은 거죠. 그러면 in the first quarter가 아니라 그러면은 작년 3월 달에 비해서 올 3월 달에 0.7% 오른 것이다 라고 쓴 거죠. YOY에다 이렇게 중간에 하이픈을 긋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year on year 혹은 year over year 요 말이 된다 라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또 많아. 뒤에는 이건 내가 쓴 거구나. 뒤에는 뭐냐 그랬는데 내가 쓴 거였어. 자, 지금 나왔던 예문들 꼭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대 흡연율은 됐고 누가 누구보다 몇 퍼센트 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말 참 어렵게 만들었죠. 이거 예문을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30% 높다.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뭐 할 확률이 뭐가 높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더 의미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럼 보세요. Men are 30% more likely than women 하고 난 다음에 뭐 할 확률? To develop cancer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 to develop cancer라는 말을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어디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likely to develop cancer than wome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언제 뒤로 보내고 언제 앞으로 보냈느냐 사실 대부분 상관없는데 이 than이 너무 뒤에가 있으면은 헷갈려요. 예를 들어 to develop cancer가 좀 짧은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중간에 넣어서 men are 30% more likely to develop cancer than women 이렇게 되는데 men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헤어진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만났던 사람을 잊지 않을 확률이 3% 높다. 이렇게 되게 되면 than이 쪼 뒤에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then, women 한 다음에 to 이렇게 쭉 늘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똑같아요. 이게 너무 멀어, 그 하나의 표현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눈으로 보기 피곤하면 그냥 앞에다 붙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지진날 확률이 한국보다 70% 높다. 이것도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일본이 한국보다 뭐 할 확률이 몇 퍼센트 높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 50m 높다고 할 때, 비교급 앞에다 50m 쓴 것처럼 똑같아요. 70% 앞에다 써주는 거죠. Japan is 70% more likely 이렇게 쓰고 to experience earthquakes than Korea. 그럼 to experience earthquakes 대신을 어디다 또 넣을 수 있어요? than Korea to experience earthquakes 라고 쓸 수 있겠죠. 느낌 확 다가오죠. 물론 이 Korea 다음에는 뭐가 생략된 형태일까요? than Korea is가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은 is more likely라고 했죠. 그러니까 Korea is인데 is를 빼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Korea는 주격인가요? 목적격인가요?
이건 주격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랬었죠. 왜 he is라고 쓰냐면 주격이 나와야 되니까 he is라고 하는 건데, 힘으로 써게 되면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목적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다가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별로 구분하기에 모호하잖아요. 뒤에 동사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목적격 써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예, 읽기에도 편하고 하니까. 어쨌건 코리아로 그냥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40% 더 높다. 어떻게 할까요? Women are, 이제 답이 나오시니까 이게 다 빼버릴 걸 그랬다. 그러면 Women are 40% more likely than men to get a heart attack 혹은 to suffer a heart attack 이렇게 썼어요. 마찬가지로 to suffer a heart attack은 more likely 다음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확률이 옆에 높다라고 하면 likely라는 형용사를 아주 잘 쓴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뭐 할 확률이 몇 퍼센트 높다 혹은 낮다, 이거 뭐 어떤 아무 말만 하나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요? 후변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네, 이거 쉬운 예문이 아닐 텐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변자가 비후변자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뭐 몇 배라고 할까요? 50% 높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Smokers are 50% more likely 그 다음에 to develop cancer than non-smoke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면, 왜 이게 어렵냐면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을 뭐라고 쓸지를 모르는 경우에 요게 좀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 구문은 이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거.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뭐 할 가능성이 몇 배 높다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퍼센트하고 이게 다르죠. 몇 배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예문을 볼게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넘어질 확률이 두 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오른손잡이 right-handed people하고 왼손잡이 left-handed라고 하면 되는데, 넘어질 확률이 두 배 높다 보세요. are twice as likely. 이번에 likely 쓰죠. 근데 twice as likely to fall as their left-handed peers. 모양 잘 보세요. twice as likely죠. twice as likely. 그럼 세 배 하면 three times as likely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three times as likely를 쓰면은 뭐도 쓸 수 있냐면 three times more likely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as likely를 쓰게 되면 뒤에다 뭘 또 연결해야 돼요? as를 연결해야 되고 more likely를 쓰면 뒤에 뭘 연결해야 돼요? than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twice as likely to fall as their left-handed peers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to fall이라는 걸 어디다 붙일 수 있어요? 맨 뒤로 가져가서 to fall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짧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서 앞에다 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twice as likely as their left-handed peers to fall 요 모양인 거예요. 근데 중간에 넣어줬을 뿐이죠. 그럼 그 밑에 예문 바로 보세요. Right-handed people are twice more likely to fall than their left-handed peers.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more likely than 이라고 쓴 거죠. 자, 그럼 두 번, 2번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바람 피우는 비율이 3배 높다. 자, 그러면 girls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cheat than boys. 아니면 as로 하면 three times as likely to cheat as boys. 모양 아주 금방 다가오죠. 요건 아마 사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가 우리말을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가능성이라고 안 하고 비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비율을 얘기할 때 가능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비율을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 봤더니 흡연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흡연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흡연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중에 170명이 흡연자고 30명이 비흡연자였어요. 그럼 결과 100명은 이따금씩 흡연자. 아, 참. 이렇게 했어요. 그럼 170명, 330명, 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비율이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확률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비율이 얼마다라고 할 때, likely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바람 핀 사람들 두고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두 배가 많았어요, 비율이. 근데 그렇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가능성을 논한다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바람필 확률이 두 배 높다라고 영어로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온 통계 수치를 보고 가능성을 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이 3배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이 반영하는 바는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가 더 많았더라, 3배나.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 쓸 때는 likely를 쓰더라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누구보다 뭐뭐 할 가능성이 몇 배, 뭐뭐 하다. 요런 또 다른 예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 구글에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4배 뭐 하다라고 하면 뭐할수 있을까요? four times as,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four times as likely 한번 쳐볼게요. 여기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로. 누가 질문을 했네. 아하, 나 진짜.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금방금방 안 뜨면 막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왜 가끔 저기 인터넷 딱 눌렀는데 창안 뜨고 계속 뭐 읽고만 있을 때 어떤가요? 미치겠지 않나? 막 득득득 너무 화나 막 부시고 싶어 막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천천히 길에서 천천히 걷는 여자분들을 볼 때하고 똑같아요. 천천히 걷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좁은 골목에서 세 명이서 손잡고 천천히 걸어갈 때 이제 제 얘기하고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좀 틈이나 뒤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꼭또 어때요? 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간다면 막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막팍 때리고 막손막확 뜯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가고 싶어. 너무 미치는 거야.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부탁인데요,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걸을 때. 그러니까 걸어갈 거면 빨리 걸어가시고 안 걸을 거면 그냥 서 있으시든가 아니면 통로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저번엔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종각 지하상가 있잖아요. 지하상가가 꽤 유명해요, 생각보다. 관광책자에도 나온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물건의 질이 가격에 비해서 싼 곳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가 특히 그래요. 왜 저기 상점 진열 때까지 밖에 앞에 나 있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분 3명인가 4명인가가 손잡고 이렇게 딱 맞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정체 현상이, 병목 현상이 벌어졌어요. 남자, 저를 포함해서 남자 한 4명이 어쩔 줄 몰라. 4명이서. 근데 아무렇지 않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막 그러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막그 뭐죠? 막 쌓인 거야. 그래서 너무 화나요, 진짜. 내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토를 했더니 누가 미국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냐면 그 이게 무슨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도시 현대 도시인들이 갖게 되는 뭐 무슨 이게 증후군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참 그 얘기를 했더니 그날 어떤 학생이 그걸 찾아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준 거예요. 선생님 의사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최대한 릴렉스 하려고 해도 막왜 이렇게 내 아까운 시간을 저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막 너무 막 화나고 진짜. 아니면 손을 잡지 마시든가.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이로 지나가면 되니까. 왜 그랬죠? 이거 하다 그랬다. 다른. 자, Private School Pupils Four Times as Likely. 물론 이거는 제목이네요. 그럼 어디다 뭘 넣어야지 이게 절이 될까요? R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넣어서. Private school pupils are four times as likely to get straight A's at 이게 무슨 말이야? 아, straight A's구나. 아, A 레벨에서는 straight A 하면 뭐예요? get straight A's 하면 그렇죠. All A죠. All A 받을 확률. 그럼 물론 여기 뒤에는 뭐가 생략된 형태일까요? As public school pupils 이게 생략된 거죠. 근데 왜 이걸 안 썼을까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안 써도 너무 명백하죠. Private이라고 썼으면 당연히 반대말이 비교는 public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women이라고 썼으면 뒤에 man을 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똑같은 게 나왔고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Five times 한번 찾아봅시다, 이번에. 분명히 있겠죠? Five times as likely. 바로 여기 나오네. Police are twice as likely to sexually assault you and five times as likely to murder you. 뭐냐 이거. 쟤뭐 내용이 이래. 경찰이 당신을 성적으로 공격할 확률이 두 배가 높고 당신을 살해할 확률이 네 배가 다섯 배가 높대. 뭐 얘는 이러냐? 여기 있다. 여기 또 제목이에요, 이것도.
금방 나왔어. 알아들었나 봐요. 아, 이것도 제목이니까 지금 비동사를 뺀 거죠.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US blacks are 5 times as likely as whites to progress to kidney failure.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이 신장병으로 이어질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as likely as white를 먼저 넣어버렸죠. 2를 준거안 넣고. 왜 2를 준거안 넣었을까요? 길죠. 그러니까 이걸 뒤로 뺐을 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예문 다본 겁니다. 지금 4번 예문 본 건가요? 4번 예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사람이 뭘 확률이 아니라 어떤 크기라든지 이것이 무엇의 두 배이다. 뭐가 뭐보다 몇 배, 뭐하다. 이런 말인데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이거는. 1번부터 볼게요. 영국의 영토가 한국의 영토보다 두배 크려면 영국의 영토, 한국의 영토. 그 비교를 두 배라고 한 거예요. 영토라는 걸 주어로 써가지고 Britain's size is twice that of South Korea.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Britain is twice as big as South Korea. 아까 얘기한 대로 is가 지금 생략된 경우겠고요. 뭐 어렵지 않은 구문이지만 나중에 쓰라고 하면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걔보다 두배더 벌었어. I made twice as much as he did. 이번에도 made가 동사니까 did라고 써야 되는 거겠죠? 예, 금방 이건 어렵지 않아.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세 배나 빨리 성장했다. Google grew three times as fast as Microsoft did. 이번에 did 뺄수 있죠, 역시. 근데 앞에 gre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did를 쓴 거예요. 모양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다 똑같진 또 않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 뭐보다 몇배 뭐하다 또 한번 예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몇배 뭐하다. 여기 뭐가 나왔나요? Three times as fast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three times as fast 이걸 쳐볼게요. New British missile three times as fast as current weapons. 텔레그래프지에 나왔네. 영국 신문이에요, 텔레그래프. 이것도 제목이죠. 어디다 뭘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 만들 때 아만 빼버린다. 몇배할 때라는 것도 하나 알수 있겠고. New British missiles are three times as fast as current weapons. 그러니까 새로 나온 미사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세배 빠르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됐죠. 그러면 성장했다. 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뭐 하는 게 생각보다 뭐 하다. 몇배뭐 하다. 아니면 생각보다 몇 퍼센트 뭐하다 이거 뭐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살을 빼는 것은 생각보다 두 배는 어렵다. 그럼 살 빼는 것 losing weight is twice as hard as you think. 그렇죠? as 뭐 you라든지 we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죠. twice as hard as you think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set phrase 많이 나와요. 특히 hard 같은 경우는 뭐 twice as hard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뭐야? 노래가 있네요. 노래가 Twice as Hard가 있어. 얼마나 자주 나오면 노래 가사로 만들었겠어요. Twice as Hard. 이거 아니고. He worked twice as hard because he being good at his job wasn't good enough. 이런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라는 말보다는 아마 느낌이 전보다라는 느낌으로 어울릴 것 같아요. He worked twice as hard because being good at his job wasn't good enough.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일을 그냥 잘하는 정도 가지고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두 배나 더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두 배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대상이 뭐예요? 자기가 전에 했던 것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이번에도 뭐 as before. 이걸 빼준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As before. 어떤 건지 다 아시겠죠? Twice as hard because being good at his job wasn't good enough as before. 근데 as before 너무 뒤에 갔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조금 더 좋겠죠, 이번에는. 중간에 너무 길어버리니까. Twice as hard as before because being good at his job wasn't good enough. 이렇게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생각해보죠. 말라리아의 사망률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말라리아의 사망률을 물론 주어로 쓸 수도 있죠. Malaria's 뭐랄까요? Fatality rate라든지 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말라리아를 주어로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deadly를 써버리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비교 구문을 배웠다 하더라도 구문을 이렇게 만드는 건또 다른 챌린지예요.
Malaria is about three times as deadly as you may think it is. 뒤에가 좀 어렵죠, 이번에. As you may think 하고 it is를 빼도 상관없는데 이걸 넣어야지 명확하죠. It is 다음에 생략된 형태는 뭐예요? Deadly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deadly한 것보다 세 배는 더 deadly하다. 이 구문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온 저 구문을 좀 하면 she is not smarter. 자, 그러면은 된 다음에 뭘 넣으면 될까요? 문장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해 보세요. You may think she is. 예, 똑같은 구문이죠, 이거. A lot smarter than you may think she is. 이렇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여러 번 나오는데 본 확실히 해두면 이거 쓸만합니다. 비슷하죠? Did you just say what I think you just said?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내가 당신이 방금 말했다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내가 들은 게 지금 맞냐?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좋다는 얘기인가요? 화낸 얘기인가요? 화낸 얘기죠. 우리 헤어져. 야, 무슨 헤어지자는 얘기를 곱창집에서 하냐? 지금 장소가 중요해? 뭐 이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헤어져. 그러니까 제가 5년을 사귀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싸우지도 않았는데 헤어져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래 헤어져 이래요?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는 게 내가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쓰는 말이에요. Did you just say what I think you just said? 이렇게 이런 바보 멍충아 그러면 Did you just say what I think you just sai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못 들었을 때도 한 번씩 해보세요. 못 들었을 때. 이제 미국 사람이 너무 말을 빨리 했어.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 Did you just say what I think you just said? 뭐 하면은 다시 한번 말해주거나, 근데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Yes. 이러면 다시 안 말해주고, 모른 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됐어요. 3번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먹어치우면 내 몸집이 두 배가 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사라질까? 뭐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먹어치우면 내 몸집이 두 배가 될까요? 내가 사라질까요? 내가 나를 먹었는데? 네? 소화시키면은 그렇군요. 그럼 많이 분량이 조금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이게 구글로 들어가서 제가 트와이스 as big을 쳐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요 예문이 나오는 거야. 좀 웃긴 예문이죠. If I ate myself, would I become twice as big? 근데 그럼 역시 이거도 뭐 언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먹기 전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twice as big as before 요 얘기인 거예요. 근데 as before는 넣는 게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빼버린 겁니다. Twice as big or would I just disappear?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은 이걸로 끝나고 이제 연습만이 남았습니다. 연습만 뒤에 이제 보시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보세요. 1번 직접 그 밑에 써보시는 거예요. 그 새 운동요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같은 기간 10파운드를 더 감량했다. 설명하는 거 들을 때하고 본인 쓸 때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다 써보셨나요?
지금 1번만 하는 거예요, 1번만. 1번만. 자, 그러면은 제가 마이크를 한 분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누가 해보실까요? 아이고, 다리야. 자, 그러면 군인. 자. 지금 SO에게 마이크를 드렸어요. 쉽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흑기사 한번 쓸 수 있어요, 흑기사. 장미. 누구요? 아닙니다. 장. 네, 흑장미가 아니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흑장미가 아니냐고. 흑기사니까. 정말 내 썰렁한 농담 들을 때 이런 기분이었군요. 오케이. 한번 불러보시죠. 아직 끝까지 못 적었는데 했는데. 네, 하는 데까지만. 피플. 피플. 그 다음에. 오베이드. 오베이드. 본인도 이상하죠? 네. 그 다음에. 오베이드. The new king. The new working order. Working order. Lose the temp. Lose the? 그건 좀 그렇다. 그죠? 예, lost 합시다. 예, lost. 네. Lose가 뭐냐, lose가. 자, lost. 그 다음에. Ten more pounds. Ten more pounds. Than other people. Other people. 이제 크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제 obey나 이런 단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구문을 배운다 하더라도 단어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죠. 다른 분들이 한번 좀 obey는 어떤 그 마스터에게 주인님에게 복종하고 이런 데 쓰는 거죠. 어떤 새로운 요법을 따른다고 할 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단어력이 어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모양 크게 뭐 틀리진 않았어요. 이거 비슷한 거 MO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새 운동요법을 철저히 지켜서 어떻게 할까요? Those on the 마민지 씨 혼자 해가지고 갑자기 펄쯤했나봐. 마민지 씨가 불러보세요. Those on the new work regimen 이라는 거 배웠었죠? MO에서? 그 다음에 Lost 10 pounds. Okay. 그 다음에 More than those who weren't. 이어니어는 필요 없죠. 이렇게 되죠. 잘 쓰셨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떤 그 복용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약을 계속 복용한다고 할 때 on을 써요. 이렇게 on. who를 이렇게 안 쓰고.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땐 뒤에서 설명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 때는 people라고 잘 안 쓰고 그냥 those로 써요. 그러면 those on the new work regimen. 이제 regimen이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regimen이라고 해요. lost 10 more pounds라고 써도 돼요. 10 more pounds. 왜냐면 어차피 뒤에 then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그 가르치는 대로 하면 10 pounds more라고 하는 것이 더 낫죠. 왜냐면 50 meters higher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10 pounds more than those who weren't on it. 이렇게. 왜 it은 뭐예요? The new work regimen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한국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보다 흡연율이 20% 낮았던 조사 결과 나왔다. 자,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또 마이크가 돌아갈 겁니다. 아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 수치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아까 했었어요? 자, 다 해보셨나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MO 엘리트에게 줘보도록. 안티 씨에게 마이크를 한번 줘보세요. MO 엘리트 저 뒤에 계세요. 안티 씨 손 들어주세요. 알게. 이분이에요. 아이고, 뭐야? 웬 음악 소리가? 자, 안티 씨가 한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 엘리트 바리스타. The figure shows. Korean doctors are 20% less smoking
Than American doctors. Than American doctors. 제가 엘리트라고 했는데. 아, doctors are. 네, 조금 변형을 시키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예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요 부분이 어색하죠. My smoking.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스모킹 레이트 해도 되겠고요. 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라이클리를 사용하실 때 그리고 더 피규어스 쇼 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보단 서베이 해야죠. 그럼 리서치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연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결과 어떻게 내놨을까요?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설문지니까 이럴 때는 조사가 리서치가 아니라 서베이가 되는 거예요. A survey shows Korean doctors are 20% less than their American 뭐랄까요 peers. 네. 같은 업계 동종업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ess likely요. 그러면은 as는 어떨까요? as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s를 쓸 수야 있지만 20%라고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 as likely라고 하는 게 금방 의미가 안 다가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배는 금방 다가오는데 20% as likely 하면은 뭐야 20%가 더 작게가 아닌데 얘네만큼 20%만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럴 땐 as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A survey shows Korean doctors are 20% less likely to smoke than their American peers. 물론 American doctors를 주어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American doctors are 20% more likely to smok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같은 말인가요? 한국 의사들이 20% 낮았다.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죠. 잠깐 헷갈렸어. 헷갈렸어. 자, 일본의 GDP는 한국의 5배 규모다. 또 여러분 써보세요. 일본의 GDP는 한국의 5배 규모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5배. 아까 나왔던 면적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단 보고 넘겨서 보고하지 마세요. 넘겨서 보고하면 그건 연습이 안 돼요. 금방 이건 금방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안태희 씨가 마이크를 양수현 씨에게 한번 줘보세요. 양수현 씨는 뭐라고 썼나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의 달인. Japan's GDP. Okay, Japan's GDP is five times. Five times. As big as Koreans. As big as Koreans. Koreans가 아니라 Korea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혹은 혹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Japan's GDP is five times bigger than Korea's. 혹은 bigger than that of Kore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괜찮습니다. Japan's GDP is five times as big as Korea's.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이걸 쓰는 걸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런 비교구문 정도는 입으로 금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서 이걸 다 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하는 게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숫자 연습한 것처럼.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번 달에 숫자 연습한 걸 좀 잘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억지로라도 훈련시키게 되면 금방금방 생각하는 게 빨라지잖아요. 다음 달엔 유닛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Units. 단위. What? 얼마나 재밌어요. 뭐, 마일이라든지 파운드라든지 뭐 온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 이제 영어를 목으로 사용하는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위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금방금방 안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모아놓은 강의 있죠. 숫자 강의처럼 있어요. 다음 달에 그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재미있도록 항상 이렇게 강의를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제 그 전역반 강의를 폐강시킵니다. SO2.0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주 그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간에 그 더 많은 그 오전반 분들에게 더 많은 숙제를 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일단은 폐강을 시켰는데 다음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강의를 안 열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매우 힘들었어요 제가. 네, 이제 그 얘기 이제 저녁반에도 이제 해야 되겠지 뭐 월요일 되면. 뭐라고요? 자, 그다음
나는 영어를 배우는데 너보다 시간을 세 배는 더 투자했어. 자, 또 여러분이 써보세요. 나는 영어를 배우는데 너보다 시간을 세 배는 더 투자했어. 자, 이건 as를 쓰면 됩니다. as. more를 써도 되긴 되겠네요. 다 써보셨나요? 좋습니다. 양선 씨가 마이크를 옆으로 이제 또 주시는 거예요. 자, SOA 엘리트. I spent three times more learning English than you did. 네, 지금 타이핑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I spent three times more learning English. More learning English than you did. Than you did. 아, 좋아요. 비슷한데 살짝 지금 뭘 소비했다고 했나요? 여기서는 시간을 소비했다고 했는데 시간 얘기가 없으니까 이건 three times의 times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맞다. 그러면 three times more times effort 아니야? Three times more hours 이상해요. Times more time. Three times more ti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ree times more time. 그다음에 learning은 좋아요. 이렇게 쓰면은. Learning English than you di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spent three times as much time as you di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돈과 시간이라고 하면 I spent three times as much time and money as you di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읽을 때도 중요해요. I spent three times as much time as you did. As a, 뒤에 as에서 끝내요. 여기서 끝내고 나서 I spent three times as much time as you did. 이렇게. 자, 됐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자, 이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좀 어렵죠. 힌트,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가주어, 진주어가 뭔지 몰라. 자, 김지 씨가 마이크를 옆으로 주세요, 이제. 자, SO 엘리트 친구. 자, 선거를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It'll take you a lot longer to speak. It will take you a lot longer to speak English fluently. To speak English fluently. Than you think it'll be. Than you think it will be. Will be. 네. 아, will. 그렇죠. will로 끝나면 됩니다. 좋아요. 상당히 어렵긴 했는데 거의 지금 정확히 해냈어요. It will take you라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시제는 will이 아니라 그냥 it takes라고 합니다. It takes you a lot longer to speak.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한다라고 했는데 speak English fluently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창하게 잘한다고 하는 거를 1대1 대응으로 번역한 거죠.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말이에요. Get a good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have great English skills라고 쓴다든지 이게 더 좋아요. Speak English fluently 아주 한국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get a good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then you think it will. 라고 했는데 그럼 will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You think it
would. 네, would가 낫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럴 거라고 하는 이제 가정인인 거니까 then you think it woul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아요. It takes you a lot longer to get a good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than you think it would.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10대 운전자들이 더 나이 든 사람들보다 사고 낼 확률이 두 배 높다고 한다. 자, 여러분 또 써보세요. 그 밑에다가 10대 운전자들이 더 나이 든 사람들보다 사고 낼 확률이 두 배 높다고 한다. 이거는 more를 쓸 수도 있고 as를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 주어로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Teen drivers. 그다음에 그러면은 are twice as로 해 봅시다 한번. as likely as their older peers. 근데 peers 너무 좋아하네. 그만하자 이제. 지금 너무 as 뭐 older 그냥. 어? older drivers. 그다음에 to 사고를 낼 확률. 제일 흔한 사고 낸다고 할 때 자동차 사고할 때 사고 냈다라고 할 때 제일 흔한 거 get into an accident입니다. 네, get into an accident. 제일 흔하게 쓴 말이요. 사고 났다 he got into an accident 이렇게 써요. Teen drivers are twice as likely as older drivers to get into an accident. Older drivers가 되겠죠. 물론 as older drivers 뒤에 넣을 수 있지만 to get into an accident가 단어 좀 긴 편이니까 앞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뭐도 쓸 수 있죠. 어떻게? Teen drivers are twice more likely than older drivers to get into an acciden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페북 하는 사람들보다 광고를 클릭하는 빈도가 30% 높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짜 그렇대요.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페북 하는 사람들보다 30% 높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쓰면 되고 이거 쉽죠? 트위터터? 트위터리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트위터 users, 그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 users, 그 다음에 are 30% more likely, 그 다음에 광고 클릭하는 거 click on as then Facebook use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0% more likely to click on ads than Facebook users. 물론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0% more likely than Facebook users to click on ad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갠역시군요. 네. 소리가 갠역시 맞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as를 쓸 수 없죠. 30% 더 뭐하다고 할 때는. 이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곤 아동의 비율은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보다 3배 높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빈곤 아동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쓰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이것도 likely라고 쓰면 되겠죠. 통계 수치를 그냥 가능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럼 주어를 뭐로 쓰면 돼요? 그렇죠. black children을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black childr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han white children to grow to bad hungry. 오케이. 근데 빈곤이라고 그냥 했으니까 to be poor 하면 되겠네요. be poor. 그리고 앞에다 넣어도 되겠죠? black childr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be poor than white childr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black childr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eir white friends 합시다 이번에는 peer 이제 지겨우니까 their white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black children are three times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eir white friends 이렇게 물론 as를 쓰게 되면 three times as likely to be poor
as their white children.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좋아요. 센스 있어요. 자, 이제는 안 선생의 이렇게 요약 강의만 들으면은 영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남은 주말 잘 지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